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알면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문법에서 용어가 참으로 좀 힘듭니다. 자, 품사 나오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가정법, 시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토익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공부는 했는데 도무지 얘들이 뭔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투부정사는 확인했는데 동명사는 뭔지 모르겠고 명사구가 뭔지 모르겠으며 명사절이 뭔지 모르겠다. 굉장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풀어보는 그래머 월드를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이해를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띠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무엇인지 정도는 아시게 될 겁니다. 따라만 오신다면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문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단 하나의 대륙에 살았던 것처럼 이 단어라는 것도 이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의 땅덩어리에 살게 됩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누가 잘났다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단어들의 성격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움직이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어떤 친구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누구는 꾸며주는 단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총 9개의 나라들로 분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명사왕. 명사왕은 이름을 나타내는 사물, 사람, 뭐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들을 관장을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대명사왕이 있는데요. 약간 좀 생긴 게 조금 빠꼼하게 생겼습니다. 대명사가 빠꼼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명사를 대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가 요 모양이다.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동사왕입니다. 이 동사왕은요, 명사만큼이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수 자체가 동사가 엄청나거든요. 어떤 단어는 명사를 막 love라는 단어 볼까요? 사랑하다, 사랑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용사왕입니다. 얘는 많이 치장을 하고 있죠. 이마에도 치장하고 있고 귀에도 귀걸이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그래서 명사 옆에 딱 붙어있기도 합니다. 부사왕을 한번 볼게요. 부사왕도 뭐 한 칼 먹었네요. 자, 얘가 어떨 때는 동사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에도 붙었다가 약간 좀 간사하죠.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얘는 접속사왕입니다. 자, 얘는요 약간 조금 현명하게 생겼잖아. 그 이유는요 여러 개의 단어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큰 싸움에 말려들지는 않아요. 자, 전치사왕 제일 빠꼼한 놈입니다. 이름 자체가 전치사예요. 딱 나오잖아요. 전치사예요.
생긴 것만큼이나 빠꼼합니다. 아,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동사하고도 붙었다가 명사하고도 붙었다가 조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관사는 제가 개념상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켜본 이 8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단 하나의 대륙이었던 것이 이제는 앞서 살펴본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글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된 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였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어디에 붙었어? 그렇지, 명사 앞에 붙었죠. 얘들은 보통 전치사, 명사라고 불리는데 전치사가 명사 앞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여기 땅이 하나가 더 있어. 동사 뒤에도 붙어 있어. 동사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될 때는 그때 이 그림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잘 한번 보세요. 부사는 어디 붙어 있어? 동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명사하고 붙어 있지 않죠. 그 위치를 잘 보시면 나중에 문법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얘는요, 동사국과 주로 연결되어 있어. 나중에 배신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접속사국은요, 이쪽에 있네요. 얘들은 약간 좀 떨어뜨려 있습니다. 얘는 전쟁에 거의 관여를 별로 안 합니다. 다리 역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국 볼까요? 아, 이 길다랗게 이렇게 명사국과 동사국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한번 보십시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문법에서는 동사와 관련돼서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 요 밑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사는 도대체 뭔가? 관사는 요 붙어 있어요. 여기. 보통 관사는요, 명사의 모자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지만 이해의 편의도를 위해서 sentence continent, 이 문장 대륙에서는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성이 돼서 잘 살면 되는데요. 호시탐탐 이 비옥한 땅덩어리인 동사국을 수시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사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동사는요,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play, 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놀다가 연주하다도 되고 뭐 공연하다도 되고 어떨 때는 연극이라는 또 됩니다. 어? 연극. 이거 누가 가져갔어, 이거? 명사가 동사국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야, play라는 단어는 우리 거야 임마. 너희들 연극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이를 내놔. 이런 식이죠. love, 사랑인데. 사랑하다잖아. 그런데 명사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뜻도 있잖아.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동사국이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은 움직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단어를 줘야 되지? 빡치죠. 그래서 얘들 둘이의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인 명사와 동사의 싸움이에요. 이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얘들과의 전쟁에서 불행히도 동사국이 패전합니다. 그래서 땅을 뺏기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중국과 그리고 일본과 이렇게 싸움을 뭐 하든 하든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면 이놈들이 꼭 우리나라에다가 설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고려시대 때 뭐 쌍성 총감부 이런 거 막 설치를 했고요. 조성 총독부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지그들이 직접 와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와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관리자 한 명씩 보내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와 동사와의 싸움에서 동사가 지는 바람에
명사에서 관리자를 두 명을 보내. 그 애가 바로 잘 안 보이죠? 추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총독부를 하나씩 세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이 땅은요 동사 땅입니다. 동사 땅. 움직이는 동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왔어? 명사라고 하는 이 관리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관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너희들 내 말대로 그럽니다. 내 말대로.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돼? 얘들은 움직이는 동사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슨 놈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 명사국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일본 놈들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 쭉 동네에 있는 애들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동사이긴 한데 역할이 달라져 버립니다. 얘들은요 동사 역할을 해요. 근데 얘들은 동사 역할을 못해. 그런데 동사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피는 동사국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시대 때 태어나신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을 뿐이지. 다행히 독립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일본 말 들어야 됐어. 짜증나지만 얘들도 마찬가지죠. 추부정사라는 놈하고 동명사라는 놈을 갖다 놓으니까 얘들의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얘들은 누구 역할을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해야 돼. 문장에서 얘들은 명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